블록 영상이 좀 흐릿하네요. 원본이 없고 4번밖에 없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가는데, 아이쿠, 저 사람 피하다가 옆에 들이받았네요. 목격 영상이 있답니다. 앞에 차들이 멈추니까, 2차 멈추니까, 예. 이런 사고였어요. 그냥 가려고 그러네? 아줌마! 예, 가면 어떻게 해? 아줌마 때문에 사고 났는데. 자, 이번 사고, 무단행진 자를 피하다가, 보행자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횡단보도 볼라도를 부딪히면서 제차 타이어, 앞범퍼, 번호판 파손됐습니다. 아, 차에서 내려서 보행자를 불렀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미안해요! 그러고 도망갔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단순 물적 사고로 사건 종료시킨답니다. 도와주세요. 예.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아, 잡으려고 노력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 CCTV 다 추적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경찰에서 그만큼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망했다 그러면 저 사람 피하려고 그러다가 인도에 있는 사람 누구 붙여서 누가 사망했으면은 저 사람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중요하면은 네, 찾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차 망가진 정도니까 경찰은 신고하더라도 그렇죠. 단순 물적 사고로 종결시키려고 그러죠. 못 잡아요. 그리고 꼼꼼해서 사람 얼굴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방법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자차 처리했을 때 이게 할증이 될지 아니면은 잘못 없어서 할증은 안 되고 1년 동안 할인유예 될지 이제 그 문제만 남지요. 근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일까요? 지금 언제부터 횡단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상황부터의 영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들어왔는지, 몇칸안 남았을 때 들어왔는지, 그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본 영상에서도요, 내가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데, 앞에 차들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우회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는요, 옆으로 해서 가는 게 무진장 안 좋은 거예요. 옆에 차서 있잖아요. 안 가잖아요, 이 차. 앞에는 가지만은, 앞에는 가는데,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잠깐, 뭐 있나? 뭐 있나? 예. 게다가 또, 자, 여기서요. 봐서 멈췄죠? 예. 저 블박차에게 뭐 잘못이 있다 없다, 그건 평가 안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저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경찰 못 찾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그냥 쭉 가는 게 좋습니다. 비어있는 차로를 해서 좀더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